try to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바야흐로 세븐틴 정식 데뷔전인 염습생 시절부터 결성된 최고의 유닛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하지만 5년 만에 컴백해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쓸어버리며 원탑 성적을 내버린 부석순은 못 맞지! 오늘은요, 부석순의 카리스마 리더 도겸, 뿌랑둥이 승관,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호시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Let's go!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쓰려면 연필이 아니라 필! 아, 제필이에요! 제필이에요! 개그맨 유재필 씨!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분들을 모시게 됐네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예, 예, 부석순 앨범이 곧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 호시 씨, 승관 씨, 아니 곧 나올 것처럼 기다리라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제 목이 너무 길어졌어. 못 빠지게. 5년, 5년이 됐어요. 못 5년.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 사실 제가 랩델마이 때 네. 여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아, 근데 사실. 그때 이 파이팅 해야지가 노래가 나왔었어요. 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곧 네. 나올 것처럼 그때 부석순이 곧 나온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곧이라며 그러더니 곧 나올 것 같았어. 그러더니 자기 솔로 네. 하고 솔로가 곧이었던 거 아니야. 솔로 곧이었고 어, 아니 그리고 사실 승관씨가 저한테 승관씨는 더 그 전에 곧 나온다. 곧. 아, 그 전부터요? 네. 몇 년 전부터? 네. 곧 나온다며. 저도 지금 컴백을 기다리다가 저도 나갈 뻔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네. 와, 근데 정말 이번에 나오자마자 성적이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막 이렇게 막 고뇌하면서 만들었다기보다 네. 그냥 즐기면서 큰 부담 없이 맞아요. 그냥 쓱 이렇게 아, 네. 준비한 것 같았는데 성적이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좀 비우면 더 결과가 좋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저는 진짜 있어요. 솔직히 마음을 기대 이상을 기대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 보였어요. 예. 거침없이 보나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음원 차트 1등을 하기도 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많이 놀랐고 팬분들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우리 떡치순들. 저도 진짜 재밌게 그냥 활동하려 했었는데 성적이 이게 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소연 누나도 자꾸 아유, 활동을 2주해. 1등 해야지. 1등 해줘야지. 맞아. 지금 하라고. 이미 여러분 음원에서 1등을 찍었지만 또 음악 방송이 남아 있는데 1주 너무 짧은 맞아, 거예요. 맞지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 듣고 네. 계시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회사분들도 반응 보고 놀래셔가지고 네. 뭔가 좀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괜찮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습니다. 러브 게임하고 너무 잘 맞는 게 네네. 7시에 들어줬는데 지금 7시예요. 7시예요. 맞아. 운명 아닙니까? 네. 운명.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곡도. 근데 곡이 딱 세 곡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 아침, 점심, 저녁에 들을 수 있도록 아침에 파이팅하고 점심에 또 런치하고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이게 좋아. 우리가 박소연의 러브게임을 나온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다른 뭐 완전까지 세븐틴 뜻 이름 예. 부석순이 왜 부석순인지 네.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정말 뭐 네. 세븐틴에는 부석순 씨가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는 아하.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 예. 아, 또 감동 많이 받고 가요 예. 시작부터. 아, 감동이 너무 짠데요 진짜. 네, 오늘 세 분이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네. 너무 여러분 라디오가 이게 아마 이제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세 분과 함께하는 그렇잖아요. 다음 앨범까지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을 좀 즐겨봅시다. 아, 네. 즐겁게 해야죠. 재밌게 네.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네. 예, 유닛
유닛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석 순위 유닛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예전에 어떤 유닛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요즘에는 어떤 유닛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추억의 유닛 그룹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웅장한 인쇄로부터 멋실한 게 폭발했다. 가요계 악동 블락비의 유닛 블락비 바스타즈가 추억의 유닛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라이브쇼 진짜 멋있다. 이게 여러분 가사가 있는 게 아닌데 네. 벌써 다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Break it up, let it go. 오늘부로 품행 장. 여기 텐션 장난 아니야 지금. 품행제로 너무 신납니다. 예. 자, 이 품행제로는 블락비의 지코 씨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 파이팅해야지에는 또 최고의 프로듀서 우리 우지 씨가 있었습니다. 우지 씨. 예.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예전에 뭐 좀 녹음도 하고 뭐 네네. 했지만 작업하면서 우지 씨가 해준 이야기 중에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 뭐 힘이 났던 말 뭐가 있나요? 진짜 MSG 안 치고 네. 우지 형이 연습하는데 와가지고 저희 무대를 보더니 파이팅 해야지 안 되면 내가 프로듀서 은퇴할게 이러면서 진짜 떠나가겠다. 내가 K-POP을 네. 내가 갈 내가 진짜? 그만할게 이러면서 얘기를 아니다. 했는데 와, 정말 네. 이걸 그리고 얘가 또 아끼는 곡이었어요. 예. 우지가 이런 예. 것도 좋아해가지고 예. 은근히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 계속 너무 이제 탐내던 계속 너무 이제 아껴두던 곡이 나와야 예. 되는데 이 노래 예. 써야 되는데 자기 이거 자신 있다고 예. 그러면서 너무 곡이 좋죠. 그쵸. 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빡 왔죠. 빡 왔죠. 예. 이건 부석순이다. 예. 아, 그래서 저는 우지 씨가 너무 사랑하니까 네. 혹시 뮤비에 그 레이싱 할 때 그 헬멧이 우지 씨가 우지 씨 아니 그래서 네. 우지 씨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네. 그 컨텐츠 고인 부석순에서 헬멧 쓰고 나와가지고 뮤비에 우지 형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지 씨가 아닙니다. 아, 네. 우정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제작 스텝 중에 한 분이시고 맞습니다. 예, 여자분. 여자분이셨어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여기 피오 씨는 예, 남친 자리 엄청 많고 사복 자리 끼로 엄청 유명한데요. 우리 유명하죠. 호시 씨가 또 패션하면 또 빠질 수 없잖아. 패션 인스타입니까? 패션 인스타. 오늘도 뭐 아주 뭐 세 분 다 남친 자리 정석으로도 입고 오셨는데 올해 좀 유행할 이거를 구매해라. 여러 개 다 살 순 없으니까. 좋다, 좋다. 하나 좀 알려주고 핫 가세요. 아이템. 네. 저는 뭐 추천합니까? 저는 사실 딱 유행을 타는 것보다 네, 클래식 이제 오래 입을 수 있는 게 진짜 패션 피플이에요. 네. 네. 그런 걸 사는 게 중요해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곧 또 봄이 이제 오니까 네. 그냥 회색 후드티, 회색 후드티, 그런 거, 네. 회색 후드티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후드티가 검정도 있고 이런데 회색이야 그레이여야 됩니까? 회색 후드티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많죠, 많죠. 네. 저희 또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저도 그건 저희 다 잘 어울려요. 그레이. 다음에 올 때 회색 후드티로 입고. 아니 이번에 뭐 이제 음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레이 후드티 뭐 이렇게 출근길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청바지와 함께. 예, 그레이 후드 우리 호시 추천으로 출근길에 출근길 몇 번 남았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활동을 2주를 해야 됩니다. 결국. 자, 2주 너무 짧아요. 생전 2주. 네, 네, 출근길 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유닛 7위 공개합니다. 아, 내 친구 문빈아 듣고 있니? 아, 네. 문빈이라고 부르면 싫어하거든요. 문빈 씨한테 한마디 남겨줘요. 아, 빈아, 네. 우리 빈이 컴백했다고 연락이 네. 따로 오진 않더라고요. 어? 네. 오, 뭐야, 웬일이에요? 왔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더 친해지니까. 아, 너무 친하면 또 맞아.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네, 그냥 귀엽더라 이 정도. 네. 아, 그러면 온 거죠. 아, 네, 네. 이제 개인 톡으로 나누고 이제 단톡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네네. 저 빈이랑 썰 하나 풀어도 될까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제 남양주에 고향 친구가 얼마 없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가. 근데 네. 그 친구 중에 이제 제가 중학생 때 반장이었는데 네. 부반장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네. 여자예요. 네. 근데 진짜 친한 친구인데 걔가 지금 그 몬스타엑스 형들의 팬인데 네. 걔 친동생이 네. 이제 비니의 스텝인 거예요. 비니의 스텝. 그래서 네. 그 설날 때 이제 같이 그 우연히 이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네. 우연히 만난 김에 야 밥도 먹자 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그때 빈이랑 네. 연락 중이었어요. 네. 네. 오, 나 타이밍이 좋았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야 세상 좁다 이러면서 네. 아, 진짜 세상 참 좁다. 아, 근데 이 정도 인연은 우리 승관 씨, 문빈 씨 인연에 비하면은 나는 지금 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뺏어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내가 둘의 우정을 왜 갑자기 끼어들지? 니들 좋았던 추억은 너희끼리 남아. 새로운 이야기니까 새로운 아, 네. 이야기니까 아, 그쵸, 그쵸. 여기는 요 생일 문빈 씨 생일에 네, 케이크를 함께 아, 나누는 사이예요. 이것도 맞아, 어떻게 맞아, 아시지? 맞아, 맞아. 아유, 알죠. 맞아, 맞아. 그날 행복했어요. 아유, 우리 민이 제가 네. 챙겨야죠.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냈고.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네. 찐친이네. 완전 매프. 네. 얘네 진짜 진짜 너무 친해서. 네, 그러니까 사진도 서로 많이 찍어주고. 네. 예. 잘 챙겨줘야죠. 네네. 아 근데 비니가 이제 요즘 윤이 7위를 네. 지금 오늘 됐는데 네. 아 7위 약해요. 더 아, 올라가야 아, 돼요. 아,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빨리 이제 유닛으로 정규가 나오든 뭐든 해가지고 네? 좀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매드니스라는 아스트로 문빈 사나의 유니 씨 또 큰 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문빈 사나 씨가 그 워터밤 페스티벌에서 아. 복근 공개하고 아, 보셨죠? 봤어요. 완전 아. 보셨죠? 난리 나던데요.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븐틴 인더숲에서 네. 예, 우리 호시우 아. 씨가 아니 근데 1화부터 그렇게 너무 다 깜짝 벗고 있었잖아요. 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멤버들도 굉장히 좀 네. 충격이었죠. 그게 원래는 이제 네. 모자이크 처리돼서 어? 인더숲 1에서는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네. 했는데 그쵸?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아니 그러면 네. 본인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거다 괜찮냐? 예, 예. 뭐 이미 뭐 다 아시는데 나 몸 괜찮으니까 아~ 올려주세요. 그러려고 운동한 거지 뭐. 굉장히 아, 항상 꾸준히 관리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진짜, 예. 진짜 복근이 정말 여러분 그린 것처럼 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복근 잘 있죠? 아 저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펜으로 잘 그리고 있어요. 네. 자장가 맨날 불러주면서 네. 계속 잘 재우고 네. 있어요. 아니, 요즘 복싱 하시니까 아, 예, 복싱을 또 시작했어가지고. 복싱. 그러면 복근 좀 생기죠. 복근 어때요? 코어 복근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있어요. 운동 좀 했어. 아유. 어, 더 그려야 될 것 같아. 많이 그립시다 우리. 네, 두 분의 복근을 좀 넣어두는 네네. 걸로. 나중에 꼭 공개하는 거예요. 예예 네.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유닛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승관 씨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스페셜한 유닛 활동을 한 분들이죠. 인피니트 힙합 유닛 인피니트 H가 추억의 유닛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스페셜 스페셜 연습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연습생 때부터 쭉 이제 많은 곡들을 이제 부르면서 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 추억의 그룹 노래를 다 이제 알죠. 세 분이 이미 네. 알고 숙지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아, 지금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게 한 13년도 아, 초예요. 13년 1, 2월 1월달 이때 아, 13년도예요. 네, 맞아요. 봤을 때 약간 있었어요. 아, 추억의 노래 들으면 그 약간 그때 있었던 그렇죠. 장소나 이런 것도 아, 생각나요. 다 생각나죠. 네. 원래는 4세대 아이돌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4세대 근데, 맞죠. 4세대인데 4세대들 요새 이런 그 예전 추억의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되게 좋은 노래네요. 와, 선배님 대단하세요. 1월이라고 2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확실히 1월이에요. 아니 작년에 4세대 걸그룹 아이브라든지 르스라핌이라든지 뉴진스가 정말 큰 활약을 했는데 맞아요, 남자 맞아요. 그룹들이 4세대 아이돌이 약간 지난주에 조금 지난해 추음했어서 이번에 지금 시작되자마자 좀 여기 부석 순위 좀 당겨 주셔야 됩니다. 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보이 그룹들이 좀 4세대 아이돌로 좀 남자 아이돌 대표로서 네, 파이팅 네,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네, 파이팅 해줘요. 네, 파이팅. 그래미 가야지. 가야지. 뉴진스 잡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언니 죄송해요. 아, 뉴진스가 아직도 1위는 1위더라고요. 그만 좀 해요, 진짜. 부석 순위 2위야, 2위. 2위라서 어딥니까? 아, 근데 조금 더 하면 이제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요즘 유닛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아. So, 정적인 밴드 음악 하면 떠오르는 유닛 그룹이죠.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가 요즘 유닛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데이식스 원필 씨가 또 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도겸 씨가 엑스칼리버 맞아요. 그걸로 데뷔하시고 또 쉬었다가 공연 재연을 다시 또 맞아요. 같은 아. 작품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네. 역할. 아니 어때요? 좀 더 여유로워지나요? 징계 확실히 좀 생겼던 것 같고 예. 초연 때는 제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재연 때는 확실히 경험도 있다 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좀 도전해봐야겠다면서 많이 좀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 할 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아 그러면 앞으로도 나 이런 캐릭터 좀 원한다 우리 제작자분들께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좀 탐나는지 사실 그 저는 뮤지컬 작품을 최근에도 좀 보기도 했고 네. 베토벤 작품도 봤고 그래요? 예, 예. 모차르트도 봤고 웃는 아. 남자도 봤고 아. 많이 보고 팬텀도 봤고 예. 정말 자주 보러 다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예. 열심히 해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어떤 걸 꼭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예. 예. 평생 노래해야죠. 그렇죠. 평생 예. 노래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기대가 되는 또 배우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호시 씨는 네. 데이식스의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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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 버전으로 예, 좀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음악을 완전 불렀나? 음악을 좀 살짝 내려드릴까요? 예, 많이 불렀죠. 예. 노아 노아 노아. 노아 노아 노아. 예. 한없이 끌어안고 있던 널 놔야 해. 나나나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있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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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웃을 수 있게. 와! 제가 근데 데이식스 선배님도 진짜 좋아요. 노래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아, 노래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가사도 너무 좋고 진짜 감성이 너무 좋죠.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랩 있죠, 알죠. 네, 그 랩이 있어요. 맞아, 있어야죠. 영케이님의 진짜 명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데이식스. 그래서 오늘 이 곡도 꼭 2023년 버전으로 듣고 싶어서 호시 씨 또 중간에 호시 씨가 까먹었는데 또 우리 두 분이 함께 해주니까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팀은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유닛 그룹 5위 공개합니다. 5위. 아, 이 춤 안무를 외우고 있네요. 외우고 있습니다. 연습 됐습니다. 네. 저희 셋이 했나?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건가 봐요. 그렇네. 네. 부석순이 탄생 그때 승관이가 레이나 누나였고 네. 도겸이가 나나누나 맞아 맞아 네. 내가 리즈 누나 와 정확히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맞아. 다 했네 하! 호시 씨 강해요 호시 씨 뭐야 약간 했는데 아니 나 미안해 미안하다 원래 이제 승관, 호시 이렇게 도겸순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네.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근데 즐겼어요. 눈이 이따매지면서. 근데 이게 약간 그 회사 DNA가 진짜 있나 봐요. 네. 오렌지케 하라멜 이어서 부석순이 또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렇네요. 회사만의 네. 또 감성과 DNA가 맞아요. 오렌지 캐러멜이 추억의 유닛 그룹 5위에 차지했습니다. 가탈레나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캐러멜의 나처럼 해봐요라는 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뮤직비디오에 우리 세븐틴 멤버들이 깨알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혹시 보면은 그때 내 위치가 어디였는지 본인들은 기억이 날까요? 아, 그렇죠. 거의 뭐 윌리를 찾아야 급이어가지고 지금 표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있는지? 이거 근데 그때 볼 때도 못 찾긴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난 아직도 기억나. 나는 이 곰돌이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 네, 승철이라고 하신 그러니까 예상하시기에 네. 그 자리가 아마 저였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이게 물음표라서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저희도. 아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그 자리가 아니네. 네네.
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였던. 너무 많은 분들이 등장해가지고. 맞아요. 오렌지 캐러멜이 역대급 독특한 의상으로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쵸? 뭐 안 해본 게 없을걸요 아마.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의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세 분의 의견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호시 씨가 이제 의상에는 이번에 어떻게 좀 의견을 좀 더 내셨나요? 어땠어요? 어 사실. 저보다는 네, 도겸이가 이제 리더로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채택이 됐나요? 제가 뭘 냈죠? 의견을? 아 제가 저는 이제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내진 않고 네. 좀 큰 틀로 이렇게 냈는데 된 적이 좀 없습니다. 아 네. 의견을 냈으면 그,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뮤비에 이제 파자마 입은 걸 있는데 파자마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같이 하긴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파자마. 네. 어 승관 씨 그 약간 이렇게 여미는 맞아요. 파자마 같은 가운 같은 거 있고, 가운 거 입고 네. 완전 기억납니다. 네. 어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그 호시 씨가 도겸 씨 의상 시안으로 그 호랑이 타이즈 옷. 아 이거 이거 하시려고.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그거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PPT 찾아볼 때 아 이건 도겸이다. 아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예. 그래서 이걸 입어야 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고민 좀 해보실 거죠? 한번 뭐 스페셜한 자리가 있으면은 아, 네. 고민해서 예. 네, 호랑이 타이즈 기대해 주세요. 아~ 타이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뒤가 네. 아 몰라서. 아 뒤태 자신 있어요 도겸. 이거는 고민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민할게요 고민할게요. 약간 번복해도 되니까 네. 네. 천천히. 네네. 네. 네. 계속해서 요즘 유닛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세븐틴 러브게임 혹은 세븐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세 분의 아름다운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요즘 유닛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아직도 호시 매력에 안 넘어온 분들 있다고요? 흥칫뿡! 그러면 호시 삐짐! 귀여움을 의윤화한 그룹 우주소녀 쪼꼬미가 요즘 유닛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주소녀 쪼꼬미 흥칫뿡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석순 중에는 삐돌이 한 분만 추천하라면 누구? 삐돌이요? 네. 제일 잘 삐진? 흥칫뿡 할 것 같은 멤버. 하나 둘 셋! 접니다. 접니다. 아, 제가 뽑힐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아우 이유는요? 어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아, 좀 티가 좀 나는 좀 스타일이에요? 되게 많이 나는 아~ 스타일이에요. 도겸이가 네. 쿨한데 좀 그 담아두는 게 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도겸이가 부석순 이번 활동 때문에 단체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 명만 있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단체방 카톡 그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아. 네. 해도 답장 잘 안 해요. 네. 그냥 따라가만 가는 네. 멤버. 네. 이런 거에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도겸이 형이 뮤직비디오 마지막 끝난 날, 촬영 네. 끝난 날에 네. 이제 승관아 넌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또 예능이 있어서 네. 승관아 넌 잘 내일도 화이팅 해라 했는데 이거를 어? 그날 못 보고 어? 네. 예능을 날... 가면서 본 어? 거예요. 아, 이렇게 봤구나. 네, 그럼 서운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와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서운하지. 도겸이 형 내가 이거 지금 봤어 미안해. 그래서 아이 아니야 아니야. 도겸이 형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그때 살짝 삐졌다 안 삐졌다. 완전 삐졌죠. 아니 왜 답이 없지? 왜냐면, 답을 왜 안 해줄까? 그럼 왜냐면 당일은 넘기면 안 돼요. 맞아. 당일에는 해줘야 되는데. 승관이랑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다퉜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네. 승관이가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왜 답장을 안 하지 하면서 새벽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날에 이제 또? 길게 또 장문을 답장해주고 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어. 나 진짜 그 답장하려고 피부과에서 진짜 30분 동안 관리를 열심히 썼더라고. 그래서 좀 인정이 됐어요. 아 네. 열심히 써서 승관 씨 왜 근데 그때는 바로 답장을 못했어요. 생각을 했었던 거야. 와 그 밤에 도겸이 형이 그걸 아. 보고 아. 와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이거 준비기간 필요하다. 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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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고 일어나서 네.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아. 이거 그게 나을 것 네.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괜히 그래. 잠결에 오타라도 나면은 네. 안 돼, 안 돼. 아. 아, 좀 더 생각해서 말하고 좀 더 준비기간을 가지고. 그렇지. 네. 자기 입장이 네. 있습니다.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또 리더가 단톡방을 만들었으면 좀 빨리빨리 따라와 주세요. 네. 네. 그럼 너무 고맙죠. 그럼 네. 멤버 몇 되지도 않는데 참 리더예요 지금. 하지만 저는 너무 쪼잔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알죠, 알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 확실하죠. 아, 여기 카리스마 리더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이영지 씨 너튜브 예, 차지뿔에 우리 호시 씨가 나간 그 편이 네. 조회수가 1300뷰. 난리 났죠. 난리. 1300만 뷰. 촬영할 땐 굉장히 편안하게 촬영하셨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큰 사랑받을 줄은 몰랐죠. 아,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게 사실 제가 촬영할 때는 그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그래, 시점이었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 채널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맞아. 사실 그 영지랑은 따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자고 근데 이제 영지가 이제 카톡을 잘 안 봐서 거기는 또 한 달 있다 연락 한 달 있다가 근데 사실 그분한테도 삐졌었어요. 그지 맞아. 이재석 선배님도 삐지. 근데 그분은 네. 원래 기본이 막 세 달 있다 하고 맞아, 있고 맞아요. 이런데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이해해서 네. 이제 아 그냥 이번에 나가서 그냥 얘기나 좀 해야겠다 네. 이러고 편하게 나갔는데 네. 또 이렇게 돼서 좀 저도 놀랐어요. 아,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술을 그렇게 드시고 혹시 네. 비하인드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비하인드요? 저도 먹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술을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닌데 너무 엄청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취해서 이제 연습실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도 제가 봤어요. 연습실에 가서 또 그걸 맞추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왜냐 그날 만친데. 저희가 그 원래 이제 컴백을 하면은 방송국에 이제 안무 영상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표 달고 그거를 촬영해야 됐어서 네, 가서 이제 사실 가서부터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니 근데 그 영상에는 너무 네. 멀쩡하게 네. 본인이 티가 안 맞추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면 술 냄새가? 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눈빛이 유체 이탈된 느낌? 아, 아, 영혼이 없었구나. 계속 웃고 있었고 형이 막 그러면서 술 취하면 좀 귀여워져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그 영상 보신 분은 우리 호시 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그거를 만든 영상이었는데 네. 그리고 방송국에 계신 그 카메라 감독님들은 제가 술 취한 안무를 예. 보고 계신 거죠. 아~ 그날 영지도 아마 네. 그걸 찍고 취한 맞아요. 상태로 행사를 행사 갔었어요. 대단하다. 저는 이제 호시 형이 완전 쓰러져 있으니까 호시 형을 찍어 보내고 너 네. 우리 형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죠. 네. 우리 형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 했는데. 선배님 저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지도 그랬었죠. 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영지 씨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그죠? 연락을 했을 때 한 번에 바로 오케이가 났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렸나요? 아 그 이번에 부속 피처링 의사요. 네, 피처링 할 때 이번에 파이팅 해야지 할 때 연락은 또 여기서 해서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부속순 팀의 그 A&R 그냥 회사 네. 그냥 직원처럼 아, 모든 캐스팅을 네, 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연락을 했죠. 저는 네. 영지를 이제 얘가 언제 답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했구나 미리 그냥 툭 보내야 돼요. 예. 왜 도겸형처럼 열몇 줄 보내버리면은 부담스러워. 답 안 해. 네. 네. 어떻게 답해야 되지? 약간 영진 부담스러워하는 예, 편이라서 예, 예. 툭 뭐해? 그래서 아 뭐 하고 있습니다. 부석순 피처링 어떨까? 오 선배님 너무 좋은데요. 물었다 물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문이깐 네. 이제 가이드를 바로 딱 보냈죠. 1절만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너가 해주면 너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선배님 너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왔어요 가사가. 그러고 조금 늦긴 했는데 근데 왜냐면 영지가 쇼미더머니가 오디션 기간이었다 맞아요. 쇼미더머니 할 때요. 네. 본선 계속 노래 4일에 하나씩 써야 될 때였는데 그걸 하면서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지가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너무 고마워서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해줬구나. 너무 너무 고맙다. 그래 그거는 여유로운 중에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오디션 세상에 얼마나 그 싸우고 막 그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네 거기 힘든데 이번에 또 활동도 네 맞아요. 같이 하죠. 예예. 그래서 활동까지 같이 하자까지 예. 도장을 딱 저희가 네. 진짜 계약서 도장은 아니고 예. 예. 구두로 구두로 도장 딱 지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도 금방 하고 갔나요? 영지 씨 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영지를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저희가 찍고 있다가 네. 이제 영진은 한 오후 시간 때 콜타임 잘 자고 올 수 있게 해서 네. 영지 후루룩 딱 찍고 네. 영지 싹 퇴근하고 저희 그다음 그 남은 거 딱 찍고 그래. 네. 누가 제일 아침 일찍 얼굴 부을 때 그 타이밍에 찍으셨어요 갱컷 이번에 첫날은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얼굴이 안 붓는 부으니까 스타일이 아니라서 괜찮지. 네. 우리 승관 씨가 얼굴 좀 붓고 네. 좀 오후를 빼줘야죠. 맞아요. 네. 그런데 아 맞다 맞다 첫날이 도겸이었고 네. 두 번째 날이 저였고 네. 첫날 마지막이 승관이었어요. 그치, 첫날에 네. 막 그 끝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게 끝나는 건 좋아요. 그때는 이제 붓기가 맞아요.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뮤직비디오 만족해요? 너무 만족해요. 아유, 그러니까 다른 이게 애가 너무 있어요. 잘 나왔어요. 다른 애가 있어요. 이거 부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맞아 맞아. 자 계속해서 추억의 유닛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존재감 제대로 보여줬죠. 시스타의 보컬 효린과 래퍼 보라가 함께한 시스타 나인틴이 추억의 유닛그룹 상 차지했어요. 보고 싶습니다. 뭐 연습을 하나도 안 해도 자동으로 안무가 나올 만큼 여러분 너무나 큰 사랑 받았던 곡이고 안무입니다. 맞아요. 마보 이러고 있습니다. 시스타 나인틴이었고요. 너무 좋죠. 계속해서 요즘 유닛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유닛 탄생 비하인드가 있는 분들이죠. 좋아서 한 효정, 가위바위보에서 진 유빈, 막내라 하게 된 아린이란 썰이 있는 오마이걸 바나나가 요즘 유닛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마이걸 효정씨가 캔디 리더로의 독보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겸씨는 카리스마 리더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리더 해보니까 예 어떤지 아, 우리 두 분이 금방 네. 터지셨는데 네, 이 말 네. 하자마자 네, 갑자기 아,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네. 이제 멤버들의 아, 아, 노래 삐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 그럼 이게 첫 번째고 흠집붕이 두 번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 잘 몰라요. 우주소녀 쪼꼬미랑 오마이걸 바나나를 헷갈린 거죠. 헷갈렸어. 아~ 무슨 소리야. 내 노래 키워주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 자 우리 도겸 씨는 어떤 리더입니까? 아, 해보니까 어때요? 따뜻하고 오. 솔선수범. 아. 진짜 딱 솔선수범이 맞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아, 네. 책임감. 자기가 딱 리더란 직책을 맡으니까 아. 먼저 하고 아, 뭘 예를 들어 뭘 먼저 해? 뭐 청소를 먼저 아니면 해? 일찍 스탠바이 하고 아니요 뭐 단체방을 항상 이제 단체방에 글 하나씩 항상 올리고, 먼저 올리고 아, 도대체 그 글은 어떤 글을 올릴까 너무 궁금해. 오늘 화이팅 하자 항상 그치? 이런 스케줄 전에 항상 이런 거를 이제 딱 올려서 아 이 친구 정말 이 리더를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잘한다. 아.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간에 시간이 잠깐 텀이 있었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오, 예. 그 앞에 김치 삼겹살 잘하는 데 있다고 예. 근데 저랑 승관이가 좀 뒤에 일정이 잠깐 예. 좀 개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아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야 다음에 또 살게 내가 아 다음에 살게 아. 누나 이런 거 다 들어주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녹음인데 이거 다 못 써 다 못 써 우리 예능 PD 우리 확실하게 끊어주시네요 아, 아, 너무 웃겨 아, 나도 끊어주세요 아, 난 이런 게 마음이야 누나 칭찬하셔가지고 다 들어주셔야 돼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 칭찬 들었으니까 힘든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나 이 힘들다 이게 좀 진짜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힘든 게 너무 없고 리더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아~ 이 리더로서 내가 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책임감 있게 멤버들과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나눠드려야지 아~ 내가 멤버들 잘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편집이에요. 사실. 아, 그러면, 아쉽네. 자, 도겸 씨에게 아쉬워. 도겸 씨에게 부석순 리더란? 리더란? 네. 아, 이것도 왠지 편집될 것 같은데. 자, 이것까지 한번 이런 부분에 좀 진지해가지고 아, 네네. 저는 부석순의 리더란 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집 죄송합니다. 아, 자 노래 딱 끝났다 끝. 아 우리 이거 지금 편집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이거 너튜브로 훌렁상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네, 네. 자 오마이걸 막내 아린 씨가 예 지금도 언니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세븐틴의 막내 네. 우리. 디노 씨가 아~ 예, 오늘 생일입니다. 토요일 네.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세 분이 사실 활동 중이라서 맞아요. 특별히 뭔가를 이제 뭐 챙겨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네. 영상 메시지로 우리 디노 씨한테 네.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뭐 승관이가 제일 네. 친하니까. 네. 제가 하라고요 대표로. 네. 아, 우리 찬아, 우리 내 동생 찬이 이제 노래해줘요, 노래해줘. 이렇게 하면 편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저한테 줬어요. 네. 하이 신발. 맞아. 아니, 얼마 전 생일이었잖아 네, 네. 1월달. 네. 생일 선물 저를 줬는데 네. 제가 하이 신발을 안 신거든요. 아~ 또 그렇게 네. 안 신는 거 굳이 또 챙겨준 우리 디노에게 저도 너가 안 쓰는 거 꼭 챙겨줄 수 있도록 해볼게. 너가 안 쓰는 거 사랑해. 사랑해. 아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네. 좀 사실 듣고 싶었는데 아, 네. 그러면... 오늘 또 참고적으로 네. 제 생일입니다. 오! 제가 녹한 날이요 아니면 11일이 생일이에요? 맞아요. 디노 씨하고 제 생일이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솔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승관 씨 뭐예요? 아, 사실 저희 케이크도 사실 저희가 뭐예요? 뭐야? 준비했어요. 뭐야? 아, 선물.
아, 보기 놔주시면. 네, 아,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듣고 싶었어요. 그 태양 씨 밈 있잖아요. 우리 인사말.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아니 아니면 디노 생일 축하한다고. 예. 아, 그 밈처럼 해 봐주세요. 디노 소연. 소연으로 가, 소연 누나로 가. 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블랙핑크 로제 씨도 생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오늘 생일 맞은 모든 분께 이 곡을 전하겠습니다. 리버브 채워주세요. 예. 내가 해요? 어, 네, 하세요. 뭐야? 소연 누나, 너무너무 너무 생일 축하해요. 정말 정말 생일 케이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샬리 콰일러 쉐쉐 봉주 해피 버스데이. 와, 이 와. 귀한 영상 정말 네.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세 분의 보컬이 아.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그 와중에 호시 씨 CLCA가 너무 좋았어요. CLCA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완전 떠들어다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볼게요. 정말 감사드리고 디노 씨 다시 한번 생일 축하 아, 축하 네, 축하해.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유닛 그룹 3위 공개합니다. I am a good boy. 힙한 사람끼리 뭉치면 힙함이 제곱됩니다. 빅뱅의 88즈, GDN 태양이 지역의 유닛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굿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태양 씨의 그 콘서트 인사말 밈이 지금 뭐 화제잖아요. 아, 너무 난리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고요. 세 분이 그걸 알고 계셔서 너무 좋았고요. 아, 네. 요즘에 혹시 OMG 밈도 뉴진스 OMG 밈 혹시 OMG 밈 엄마 엄마가 아시죠 아시죠. 어,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부석수는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낳아주셨어요? 아, 네.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자 이거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아~ OMG밈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아, 아니 이번에 그 바이브 고객 우리 방탄소년단 지민 씨가 네. 네. 너무 너무 태양 선배님을 좋아했는데 함께 맞아요. 이제 또 작업을 그러니까요. 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호시 씨가 우리 네. 슈가 씨가 하는 그 너튜브 컨텐츠 맞아요. 그죠? 그 네. 어, 슈치타 네네네. 네 여기 비하인드 있습니까? 예. 아 슈치타 어땠어요? 녹화한 날 직접 이제 선배님 뵙고 어땠어요? 사실 슈가 형이랑 사실 접점이 없어서 네. 사실 어 그렇게 처음 이제 대화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형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같은 이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만 아는 얘기들을 좀 그런 내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끝나고 형 작업실 올라가서 네. 형 노래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미리 들어봤어요? 네, 또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대박. 네, 그렇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챌린지도. 네. 어? 파이팅 해야지. 아, 네. 아. 파이팅 이거 해줬어요? 네, 네 해주셨어요. 아, 대박.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지금 이틀 전에 슈트타워 공개됐는데. 아, 좀 나왔겠다. 네. 네. 저는 영지 씨하고 한 거랑 누구 거 봤더라? 뭐 봤는데 맞아요. 저도. 네네네. 이제 앞으로 쭉쭉 올라오고. 네. 석훈 씨도 하셨죠. 어, 맞아 맞아. 석훈 씨 거 보고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너무 신났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네. 앞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슈가 씨가 직접 댓글 달아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어땠어요? 아, 저 사실 그렇게 또 해주시지 형이 또 그렇게 따뜻해.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 슈가 씨가 따뜻해. 근데 맞아요 맞아요. 따뜻해요 진짜. 낯가려가지고. 진짜 낯가려. 아 이렇게. 좀 그걸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좀 잘 못하죠. 네. 그래서 어, 따로 형이 또 밥도 사주시고 네. 야, 진짜 맛있는 데 데려가주시고 그래서 아, 근데 사실 진짜 아,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구나. 사실 뭐 만날 접점이 없었으니까 이 자리 비롯해서 정말 계속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슈가 씨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유닛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캐릭터 떡티순들 아 파이팅 해야지. 전국민 응원송으로 컴백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세븐틴 부석순이 요즘 유닛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팬덤명이 떡티순이어가지고 너무 정말 신박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떡튀순 회사에서는 네. 이제 그 그냥 캐럿으로 네. 알았으면 좋겠다 네네. 유머러스하게 그냥 떡튀순을 얘기한 거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가볍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니 그래서 이번에 1위 공약 같은 거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1위 하면 공약할 때 우리 떡튀순 세트 좀 드시면서 좀 드시면서 좀 아니면 들고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좋다. 떡튀순 아, 팬들한테 떡튀순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 그것도 괜찮고 스티커를 드리던 거네. 떡튀순 세트를 뭐 머리에 이고 라이브를 해주신다든지. 아, 괜찮네. 네, 이런 공약 좀 모형이라도 어, 좋은데. 네. 진짜 1등하면 진짜 1등하면 그렇게 하면 해야겠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너무 기대. 따로 영상이라도 찍고 그러면 떡볶이 튀김 순대 1 순으로 가나요? 아마 떡볶이는 누구지? 너. 형이 내가 떡볶이. 어. 내가 튀김이에요. 아, 그래? 아. 나 떡볶이. 정해 나오셨구나. 순대 순대. 여기 순대. 어. 아, 이렇게 각자 또 맡은 그 음식이 있으니까. 아 그거를 진짜 예전에 그 나나 씨처럼 이렇게 머리에 초밥을 아~ 하듯이 이렇게 헤어밴드로 하면 네. 좋은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으니 어, 떡튀순 세트를 잘 활용한 1위 공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유닛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진 분들입니다. 트윙클 빛나는 소녀시대의 유닛 테티서가 추억의 유닛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테티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유닛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안한 컨셉이 없을 정도로 다한 레드벨벳인데 유닛마저도 유니크한 컨셉으로 보여줬죠.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가 요즘 유닛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몬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린 슬기 씨 여기 뮤직비디오 보면은 정말 영화처럼 막 안에 빨려 들어가요. 맞아, 뮤직비디오 맞아.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실 때 마지막에 그 점프샷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촬영한 건가요? 몇 번 갔나요? 몇 번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아, 제가 점프 타이밍을 자꾸 못 맞춰가지고 승환 씨가 그게 이제 원곡 버전이 아니라 네. 그냥 뮤비를 위해서 이렇게 맞추신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자꾸 틀려가지고 막 속상했었어요. 아, 두 분 힘드셨겠네요. 네. 그럼. 제가 딱 틀렸는데 호시 형 옆에서. 근데 이게 둘째 날 마지막 촬영이었어. 아, 다들 약간 피곤하고 예민한 진짜, 느낌. 맨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번 뮤직 터지고 다 치워야 되는데. 아, 어, 맞아. 그 막 다 그거 CG가 아, 아니고 다 네. 터진 거죠.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했어요. 왜냐면은 네. 이거 다 치우면 한 치우는데도 한 10분 걸리고. 그래. 이거 충전하는데도 한 10분 걸리고. 아, 타이밍 딱딱 맞추셨어야죠. 네. 잘하셨어야죠. 네.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이 들어간 뮤직비디오입니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유닛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트로트까지 잘해버린 슈퍼주니어 T가 추억의 유닛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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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꽃길 걷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하며 걸어온 분들이죠. 자랑스러운 직속 선배 유닛 뉴이스트 W가 요즘 유닛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데자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난 널 그리워하고 넌 날 어, 명곡이에요. 데자뷰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우리 부속 순간에 인사해야 되는데 네. 아, 진짜 시간 녹네요. 진짜 진짜 빨리 녹았어요? 네 진짜 녹아요 진짜. 아 우리 부순간 씨랑 저랑 진짜 오래전부터 이 계획한 시간이었는데 시간 너무 짧게 갔죠. 누나 근데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언제요? 언제요 언제? 아. 뭐 다음에 적어놓고 가요. 나오든 다음에 또 나오면 안 약속하고 가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힐링하러 오는 걸로. 아 근데 사실 여러분 세븐틴이 해외 투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참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한데 나중에 또 부석순이 곧 이제 5년 너무 기니까 한 3년 만에 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호시 씨 네. 그때 우지 씨하고 나와서 얘기하다가 맞아요. 오늘은 세 분이 얘기했는데 네. 어때요?
그때는 우지 씨가 말 많이 안 해가지고 호시 씨가 날개를 달았는데 네. 오늘은 사실 좀 어때요? 아 저는 오히려 네. 그 이렇게 도겸이랑 승관이가 또 승관이랑 예능 나가는 거 좀 같이 나가는 거 좀 좋아해요. 네. 부담이 좀 덜해서 아, 잘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편했어요. 네. 너무 편하고 도겸 씨 다음에 꼭 다시 와주시고요. 진짜 다음에 꼭 나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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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랑해요로 귀엽게 네. 예 인사 따랑해요로. 예 우리 캐럿 따랑해요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둘 셋 캐럿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